전 다른 사람 없는데. 승환 선생님 형이라고 하시죠? 어, 선배님이죠. 이게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. 다섯 살까지 형, 일곱 살부터 선배님, 다섯 살, 일곱 살 사이는 형님. 대형 수행이 지났어요? 딱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얘 나한테 형, 형이라고 하죠. 몇 살이죠? 26살. 그러니까 14살 선배 형이라고 하죠. 규민이 형은 형, 승환 선배님의 선배님. 왜 선배님이죠? 어, 그냥 선배님이니까. 근데 만약에 내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면? 어, 그럼 하죠. 저희가 오늘 노래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아, 제발요. 규민이 형까지. 오. 규민이 형은 선배로 하지 말라 해가지고. 선배라고. 딱 거기까지 형인 것 같아. 10살 차이 아니에요? 10살 차이? 그럼 지금 선배님이랑 부르는 선수? 승환 선배님. 민호 형은 처음에 왔을 때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늙어 보이냐고 형이라고 하라고 부탁하고 형이라고 부탁했어요. 저랑 현준이 형이랑 동갑이에요. 형이긴 한데 이미 막 친구처럼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그만큼 편하게 해주니까. 선배라고 부르는 선수 없어요? 아니요, 그렇죠. 승환 선배님. 저요? 민호 형 형이고 승환 선배가 선배님이죠. 규민 선배님이나 그거 민호 형은 민호 형 형이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. 아, 저한테 예쁜 형이라고? 네, 그렇죠. 근데 모르겠어요. 저런 선배님 편해가지고 선배님 하고 있어요. 저는 승환 선배한테는 선배님이라고, 규민이 형은 형이라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여기는 몇 살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어, 불러야죠, 그럴까? 네. 네. 민호 형, 축하해. 파이라. 네, 민호 형. 아, 민호. 아, 또 축하해. 오케이. 나도 잘 됐다. Como se dice? Opa. Porque ya murió. Opa. Mino opa. Mino opa. Chocaje. Chocaje. Okay. Oh, al. Tire. 저는 선배라고 부르는 형이 민호 선배님하고 승환 선배님. 두 분. 규민이 형은 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방금 전에 형이란 말을 근데 왜 민호 선수는 선배? 어, 뭔가 선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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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초등학교부터 진짜 봐봤어요. 이제 약간 경기할 때는 이제 막 어, 민호 형 이러는데 그냥 했을 때 어, 민호 선배님 약간 이런 식으로 아, 성 긋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민호 형, 민호 형이라고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. 승환 선배 빼고 다 형이라고 형이라고 불러 해가지고. 아, 선배. 전 10살 위까지 선배. 10살 위면 선배. 그건 누가 선배인데? 아, 모르지. 승환 선배. 승환 선배님. 대호 형까지. 뭔가 그 위에만 선배다. 근데 이재현이 저 뭐 친구하자고. 그 친구 하기로 했습니다. 공민규, 양창석, 박용민, 뭐 맹성주, 최한을 부분 엄청 많고 위에 두 군데 입단이 차이가 나거든요. 제가 반말 하면 족보가 꼬인대요. 저 반말하는 거 연락할 수 없어요? 아니요, 괜찮다고 했어요. 괜찮아요. 근데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그냥 형 뭐 했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친구 먹으면은 이제 두 개 라인이 저한테 겹치기 때문에 언제쯤 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? 예? 아, 저 그 승환 선배님한테 선배님이라고 그 밑으로는 다 형이라고
그 승환 선수한테만 선배님이라고 하는 이유가? 그 10살 차이 나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. 혹시 자욱 선수를 선배라고 보는 선수가 있을까요? 아,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. 네, 다 형이라고 했던 거 같아요. 네. 보자, 우리도 알아보자. 누구까지 형 선배야. 난 다 형.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애 아무도 없어. 그럼 민호 선수가 저 형차였을 때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? 야, 우리 때는 5살이었지. 나는 나한테 선배라고 부르면 내가 혼내. 늙어보게 선배야. 혹시 언제쯤 형이라고 부르세요? 저는 형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. 언제나 형의 마음입니다.